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공화당 돌풍이 기대 이하로 그치면서 미증시는 급락했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연속성 있는 섹터와 종목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섹터와 종목별 주목해야 할 차별화 포인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함정남 차장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뉴스에 따라서 하루 웃고 하루 울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뉴스가 좀 뉴스에 따라서 증시가 좀 빠르게 반영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TV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위치에서 VOD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수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점쳐지면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장에서도 아주 막갈스러운 반등이었는데요. 이후 이 시간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을지 지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치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아프리카 TV 짚어주셨고요. 사용관 차장의 오마주는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자회사와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2차전지 밸류체인 탑승하면서 재평가될 기업 가치에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사들도 2차전지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장비와 설비 확보, 또 경쟁력까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경민 차장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미중시와 또 만기일 영향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틈새 종목만 좀 눈에 띄는 이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오늘 마침 또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종목군들이 틈새 종목으로는 좀 괜찮은 향후 좀 괜찮은 흐름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틈새적 성격을 띠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아프리카 TV, 강원에너지, 파라다이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G스타 2022로 반격을 준비하는 게임주인데요. 오늘 게임주는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등은 신작 출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이런 가운데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제 게임 전시회 G스타 2022에 국내 게임사들이 각사의 역량이 총 집결된 출품작을 공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한 이 게임 섹터의 반격 카드가 되어줄 수 있을지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사들의 3분기 성적표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W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넥슨게임즈가 3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다음 주에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3분기에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선방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기대 이하일 것 같은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기대도 없었습니다만 뭐 기대마저도 하회하는 좀 저조한 실적들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 정도만 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걸로 보이고 뭐 그 실적도 이렇게 약간 안도하는 수준의 실적이지 뭐 결코 이제 좋은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타 대형 게임사들은 뭐 신작 모멘텀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기존 IP들의 뭐 새로운 이벤트들도 좀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또 연동을 보이는 코인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게임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존 IP를 이용해서 이제 우려먹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제 신작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었던 게임을 가지고 매출을 좀 내다 보니까 매출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신작 게임도 뭐 자체 IP보다는 뭐 일본에서 흥행한 IP를 게임을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외주 IP를 좀 가져온다든가 이런 좀 론칭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출을 확대시킬 만한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물론이고요, 4분기까지 길게 또 내년 1분기까지 보더라도 게임주 강세의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클리셰의 공식처럼 볼 수 있는 신작이 예고되고 상승을 하고, 관련 영상이나 데모 버전이 나오면 시장의 관심이 올라오고, 사전 예약이 나왔을 때 또 어느 정도의 또 상승이 나오고, 신작 출시 후에 첫날 매출에 따라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는 게임주는 사실상 뭐 개점 휴업과 같은 이제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을 좀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랑 뭐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신작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게임사들이 신작 모멘텀이 좀 주가를 이끌어줬던 게 뭐 과거에 좀 해왔던 패턴이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공백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이 신작 공백기를 메울 만한 재료가 혹시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신작이 나오면서 캐시카우 역할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신작은 출시가 되면 매출 순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메가히트를 칠 수 있는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이제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워낙에 경쟁하는 곳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반짝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꼭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공식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고성장주, 고PER을 받아오던 전형적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단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위험자산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결국은 이런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PER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부여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 호전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게임사들이 단순히 예전에 게임만 만드는 곳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에 메타버스, NFT, P2E 이런 것들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부문이 확대되어가는 모습들이 반드시 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이제 부산에서 3년 만에 정상화된 지스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뭐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뭐 이렇게 주요 게임사가 출품작을 공개를 하는데, 지스타가 뭐 이렇게 말로만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스타 기간에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가보시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덕후들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는데, 저도 올해 참가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원래 좀 되게 크게 좀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태원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한다는 좀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가 행사에 좀 그 주체적인 이제 그런 후원사가 좀 되면서 역시 이제 메타버스나 또 XR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 게임들은 이제 콘솔 게임을 내면서 이제 콘솔 게임은 일단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가정용 기기로 이제 PC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뜻하는데, 이 게임들은 뭐 당장 매출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 충성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콘솔 게임들 이런들 위주로 이렇게 관심이 좀 나올 것 같고, 다소 요즘에 암호화폐 때문에 조금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암호화폐가 게임과 협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관심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 게임사들 주가는 뭐 제가 뭐 사형관 차장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절반은 이제 실적이나 또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좌우가 되고, 절반은 이제 분모 부분이죠. 이제 성장 업종의 끝단이기 때문에 금리에 좌우되는 그런 할인율이 굉장히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자는 줄어들고 분모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다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뭐 연초 대비
60% 70% 정도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서 이거를 이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뭐 지스타가 어느 정도 좀 작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작에 대한 소개장이 나오면 그래서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신작의 구체화된 이제 그런 버전들 또 영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G스타 이후에 조금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빅 이벤트다. 이렇게 좀 점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쨌든 조금 외면이 되어 있었던 좀 소외가 되어 있었던 그 섹터에 좀 온기가 들어올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이신데 주요 게임사들이 어떤 출품작으로 G스타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제 차장님께서 보셨을 때 네. 이 출품작들이 내년에 기업들의 성장을 좀 이끌어 줄 만하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있을까요? 그걸 좀 알면 얼마 좋겠습니다가만은 네. 일단 뭐 가장 그 강하게 이제 신작을 쏟아내는 쪽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물론 주가가 안 좋았죠. 100만 원 찍었던 종목이 뭐 30만 원 찍고 이제 40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 주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굉장히 신뢰 높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나오는 반등이다 보니까 일곱 종의 신작을 차례대로 좀 내놓을 예정인데요. 사실 NC소프트 그러면은 그 리니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거의 네. 사골같이 계속 우려먹는 리니지 M, 뭐 리니지 뭐 2M, 그다음 리니지 W 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뭐 이제 거의 그런 부류의 게임이었죠. 단체로 이제 칼 싸움하는 MMORPG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좀 관점인데요. 슈팅 게임인 이제 그 트리플 L이라는 LLL이라는 이제 신작 게임과 그리고 가장 프로젝트 중에서 기대치가 큰 프로젝트 TL이라는 또 이제 신작 게임이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넥슨도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된 IP죠. 카트라이더와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외에 신작 게임 9종을 좀 공개할 예정인데 넥슨은 콘솔 쪽에 조금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퍼스트 디센던트를 좀 부각시킬 그런 예정으로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정말 뼈아픈 주식이죠. 크래프톤도 역시 슈팅 게임의 명가답게 좀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좀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신작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줄어들고 있지는 좀 않고 이제 있는 그런 업체들 또 뭐 펄어비스나 넷마블, 컴투스 뭐 이런 쪽에서 구색을 맞추려는 시도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 게임 업체들의 특징은 뭐 올 하반기에 내겠다라고 하면 기본 6개월씩 지금 신작 출시가 좀 미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신작 자체만으로는 좀 모멘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크래프톤이나 또 넥슨, 또 NC소프트 같이 신작 출시를 딱 이렇게 명시화한 그런 게임 업체들의 주가 정도만 조금 기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그렇죠. 있는 업체들을 네.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G스타의 메인 스폰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위메이드입니다. 이제 위메이드도 신작 2종 출품 그리고 위믹스의 생태계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보다도 그 위믹스 재료가 주가를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가상 시장도 좀 좋지 않고 또 위믹스도 불확실성 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을 굉장히 좀 뚝심 있게 계속해서 네.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과연 맞아요. 언제쯤 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업계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막강했던 게임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주가 흐름이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일단은 위믹스라는 화폐를 통해서 결국이 그들이 원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NFT라던가 이런 거래소들까지도 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 발행량과 유통되는 것들이 틀리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집계되는 수량이 다 달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또 하나 큰 사건이 터졌죠.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큰 규모 FTX가 지금 뱅크런이 일어났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이걸 인수하려던 중국의 바이낸스 쪽도 일단은 인수가 무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것도 위험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 전체적으로 안 좋은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더구나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오늘만 해도 저도 이제 참고 삼아서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를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면서 일단 먼저는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신뢰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나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야지만 결국에는 이런 고위험 자산 중에서도 하이리스크에 속하는 쪽들로 자산들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래도 위메이드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주요 게임사들도 뒤를 따라서 뭐 가상자산 플랫폼이라든가 P2E 게임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이렇게 좀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영원 차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네.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메타는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바꿨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최근에 감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금을 그쪽 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수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 NFT 생태계 대기업들이 메타 하나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XR, VR, MR 기기 출시한다라고 연달아서 지금 그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미 대기업들은 방향을 확고하게 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결국은 슬프지만 소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이미 대기업들이 만들어놨고 그런 생태계가 점점 더 R&D, 투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숫자가 보이지 않는 고성장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고PER로 관심을 주면서 유동성을 밀어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단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끌어가니까 우리 이제 뒷단에서 당연히 시대의 흐름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슬픈가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이제 게임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고퍼잖아요. 사실 뭐 성장주의 고퍼의 뭐 대표적인 섹터인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주가의 바닥을 좀 가늠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좀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높은 멀티플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화 수준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도 좀 높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제 절대적인 이제 PR 멀티플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몇몇 뭐 예외를 제외하고 신작 출시 후에 이 게임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좀 보이는데 올해는 뭐 마땅한 신작도 없었으니 뭐 이렇게 막연한 미래 흥행 가능성을 현재 가치화해서 뭐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새삼 좀 느끼는데요. 게임주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니지 같은 이제 뭐 정말 고품질의 IP를 가지고 이게 이제 창출했던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부가가치는 뭐 수조원, 수십조 원에 좀 달하는 수준에 있겠습니다만 현재 뭐 그런 IP, 리니지와 같은 이제 그런 게임 IP가 뭐 이렇게 몇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IP가 어떤 식으로 창출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작정 뭐 게임주가 성장주여서 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것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이론적 배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는 철저하게 앞에서 소개해드렸죠. 게임주 매매의 클리셰 공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만큼 거기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작 출시를 앞둔 종목을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일부 매수를 했다가 신작 출시 전에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모멘텀 매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흥행 분위기가 출시 이후에 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일매출이나 아니면 매출 순위 등을 보고 후속 투자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뭐 바람직한 그런 국면이고 만약에 다시 금리가 인하되고 할인율이 높은 고성장주를 시장에서 선호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때는 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응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그런 신작 게임을 앞둔 모멘텀 플레이만 좀 대응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작 출시 전에 매도를 하고 혹시 더
잘 가게 되면 다시 들어가자라는 좀 말씀이십니다. 자,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게임즈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가 좀 적정선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 23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800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총 대비했을 때 PER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대비해서 몇 배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에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POR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대략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6배가 나와요, NC소프트가. 그런데 32만 원 정도 보면은 쌍바닥이 이루어졌었고요. 밸류 하단 PER로 봤을 때는 17.4배 정도 돼요. 그럼 그 당시 가격이 하단까지는 갔었다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숙제는 남겨져 있죠. 여전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리니지라는 확고한 IP, 정말 엄청난 IP예요. 이게 정말 P2E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로 연결됐을 때는 위메이드가 했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두자리를 내줬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선두권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컴투스죠. 컴투스가 일단 23년 예상 영업이익 봤을 때 13.7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NC소프트보다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가격이긴 합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853억이 예상되는데 POR, 영업이익 단으로 봤을 때는 20.7배, 가장 비쌉니다. 지금 실적 올라갔던 게 꺾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에 이런 신작 IP, 미르라든가 이런 것들 IP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신작이 성공해 나갈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위믹스 생태계를 P2E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더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선두권 자리를 내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수치로 좀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단기 대응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사용관 차장님이 보셨을 때 좀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그려볼 만한 그런 게임주가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몇 가지 게임 업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업체네요. 네오위즈라는 업체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쪽이 우리가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고 장르도 MMORPG, 다중 역할 수행이라는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들은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들, 유저들이 실증이 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게임쇼에서 지금 3관왕을 차지한 게임이 나왔어요. 네오위즈의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피노키오라는 동화의 세계관을 끌어왔던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게임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일단 3관왕이 올랐고요. 지금 작년인가에 반다이 코리아 쪽에서 게임이 나왔는데 4관왕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게 발매되자마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면서 매출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추어 봤을 때 일단은 콘솔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분야가 아닌 어떤 특정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북미라든가 일본 이런 쪽들에서 통할 수 있다. 그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아니라 다른 쪽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기존의 안정적인 웹보드 게임의 매출까지도 기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매출 자체만으로 봤을 때 한 2천억 이상 매출이 거기서 기대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게임 업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멘텀들을 좀 일정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다음 주 지스타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게 되신다면 어떤 게임사가 가장 궁금하신지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일단 뭐 NC소프트가 탑픽이고요. 세컨픽은 넥슨게임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NC소프트는 뭐 사실 만약에 내년에 뭐 아이온 IP를 가지고 P2E 게임 만든다 그러면 이건 저는
뭐 70만 원, 80만 원 바로 갈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은 아직 남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나 또 회사의 스케줄적으로나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충분한 하향 기간을 거쳤고요. 하향하는 실적도 주가의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종류의 신작 게임을 발표를 좀 예정하고 있고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만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만 보여주더라도 저는 뭐 점진적인 레벨업은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기존 주주 같은 경우면 거의 사리가 나올 수준의 그런 정말 장기 하락 혹은 횡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느덧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200일선이 와서 닿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주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신작 게임이 좀 예상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래량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소프트는 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이제 차츰 신작에 따라서 레벨업을 해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넥슨 게임즈도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뭐 그 전에 넥슨 게임즈와 넥슨은 다른 회사입니다. 넥슨은 말 그대로 이제 퍼블리싱 종합 게임 회사고 넥슨 게임즈는 넥슨의 게임을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듀싱 게임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게 그걸 좀 확실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을 해가지고 좀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말부터는 넥슨 게임즈의 자체 IP를 많이 좀 선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내년부터는 이제 합병 법인의 위력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 횡보하고 있는 또 신뢰도도 높여가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모습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아마 3분기까지는 거의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G스타에서 신작을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빅그림을 그려가고 그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바닥을 딛고 좀 레벨업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G스타에 다녀오시면 이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국제 게임 전시회 G스타 2021을 한 주 앞두고 주요 게임사별 신작과 성장 모멘텀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정과 또 신사업 성장성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6만 400원에 마감한 삼성전자 보이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과 이수화학, 클래시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3분기 호실적으로 관심을 받은 셀트리온과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2차 전지주인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 두 기업이 나란히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LG엔솔은 장중 61만 원까지 올라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엔솔은 60만 5천 원에, 포스코케미칼은 21만 9,500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향후 바이오시밀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오늘 주가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 보시죠. 신제품이 해외 매출 확대를 견인하며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LG엔솔이 장중 61만 원까지 올라서 상장 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이어지고 또 외국인 러브콜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 목표가가 68만 원 정도입니다. 차장님은 위로 어디까지 열어두고 보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까지 오니까 증권사에서 리포트 가격을 막 올려내고 목표 주가를 올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은 너무 좋죠. 이제는 본인 스스로 글로벌 배터리에서 내가 대장이다라는 것을 주가로서 이제 좀 증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한 6개월 전만 해도 LG 엔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참 예전 같은데 시장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수익계열화 잘 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고 자꾸 빼는 분위기다 보니 그 수혜를 온전히 따뜻하게 LG 엔솔이 가져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논리인데요. 저는 그 어떤 가치 분석을 하고 있는 리포트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은 액츄얼리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저도 업에서 필드에서 최전방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즐리스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좋은 것은 중국 자금이 좀 빠져나서 우리 시장으로 좀 따뜻하게 온기가 오고 있고 수급의 온기가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은 매수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관 입장에서도 포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시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이것이 지금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 접근하셔야지 밸류에이션으로서 얼마를 과거에 CATL이 이 정도 줬기 때문에 LG엔솔이 이 정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규 진입은 뭐 거의 불가능한 자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분봉으로 뭐 차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봉이나 60분봉이 똑같이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지금 60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올라올 때부터 지금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고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냈을 때 저항 선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일로 밀어봤었을 때 뭐 고점이 62만 5천 원 정도로 보여지고 바닥권은 58만 원 정도 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방에서는 다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방에서는 58만 원을 지킨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매수 관점 단기 차익 뭐 시선에서는 62만 5천 원, 60만 3천 원 선이 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고민 만약에 62만 5천 원 위로 뚫고 간다면 이것은 마지막 불꽃을 뽑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도 있으니 그다음부터는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급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58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이후는 이제 상당 기간 박스권을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을 테니 그 이후에 좀 주가를 보고 다시 판단해보자. 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미리 짜놓고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현재는 이걸 수급적으로 봐야지 밸류로 따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58만 원에서 62만 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네.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 기준을 충족하는 그 소재 서플라이 체인이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세와 주가 전망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IRA법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잖아요. 미국에 다가 다 주둔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모든 원자재부터 수익 계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유예가 되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데 이 상황이 꺾일 상황은 아닌데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데 웬걸 지금 가는 말이 계속 더 가는 장이다 보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격이 여기까지 벌어졌으니 신규 진입에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또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맥락선에서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덩치 큰 놈들이요.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말라 있다 보니 이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수가 가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주가 오르는 상승의 템포가 다 달라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갈 때 포스코 케미칼 아예 못 갔었거든요. 이놈만 왜 이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님들과 얘기했었을 때 이놈은 왜 이래. 그런데 지금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두드러져 있다면 이제는 다른 종목들도 이제는 좀 포스코 케미칼을 못 사는 사람들의 수급이 그 어떤 투심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데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띄는 건 LNF가 좀 눈에 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서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못 사는 상황이라면 다른 쪽으로 LNF 네. 관심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컬 의약품이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 매출 2조 달성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실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데요. 실적 성장세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지금 전망하고 있는 컨센 내년에 증액이 1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성장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밸류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산업은 뭐 제가 뭐 거기 업계 이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탄탄한 어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리스크만 없다면 꾸준히 좀 이 템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고밸류를 주는 것이 사실 바이오시밀러에는 약간의 제조업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이거에서 고밸류로만 강조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탄탄하고 안정된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주가 고밸류는 이제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고밸류의 피로감은.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 엄청난 실적의 성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셀티온을 봤었을 때 나쁘지 않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기다려볼 만한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그 유플라이마라고 해가지고 연내 FDA 승인 받을 것을 기대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지금 안 그래도 램시마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해주고 있고 호주마가 자기 갈 길을 잘 가지고 있으니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된다라고 붙더라고 한다면 이 FDA 따라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올해 연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근데 크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11월 들어 다소 정체되는 분위기인데 현 가격대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글쎄요. 시장 분위기와 함께 엮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딱 정배에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잡고 뭐 이러한 개념보다는 그냥 뭐 18만 원 선이 저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18만 원 선이 그 기준선의 자리이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지지하고 다시 고개를 돌린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배열이 더 많은 의미 를 부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18만 원 선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클래시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오늘 환호를 했습니다. 국내 장비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해외 매출 증가가 고무적인데요. 해외 시장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주목해봐야 할 성장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지금 초이스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의 내어주를 갖고 왔을지도 모를 종목입니다. 네. 아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그 브라질 쪽에서 있었던 슈링크 유니버스. 슈링크가 일반 유저, 슈링크 유니버스를 통해서 프리미엄 유저 양대 시장을 다 먹겠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한쪽 시장을 공략할 때 하나만 가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가격 라인으로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인데 지금 이쪽 시장이 브라질에서 통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매출이 333억인데 영업이익이 175억 나왔어요. 이거 ROE가 뭐 엄청난 지금 파는 절반이 남는 거니 얼마나 마진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소모품을 그냥 줬거든요. 근데 장비를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4분기부터는 소모품 이제 이것이 이제 매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미국 중국 시장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외로 이런 전통 소비주들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쪽에서도 이제 피부 관심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 긍정적으로 보고 클래시스 움직일 때 반드시 두 종목 함께 보셔야죠. 그 루트로니까 제이시스 케미칼까지 함께 보시자고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8,000원대를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11월 그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평균적으로 23,000원에서 2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네.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그냥 일단은 뭐 2만원 단기적으로는 제시해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제이시스 케미칼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이렇게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그리고 클래시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호실적과 성장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함정남 차장이 쌍용 ENC, 사용관 차장 삼강 M&T, 그리고 정경민 차장이 동훈 아나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동훈 아나텍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제 휴대폰 부품주가 웬 말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그 오토포커싱 이제 드라이버 IC가 이제 주된 이제 그런 글로벌 점유 1위 기업이고요. 뭐 손떨림 방지 그 OIS라고 하죠. 여기에 채택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그 오토포커싱 이 드라이버 또 OIS 칩 모두 굉장히 좀 탑재 증가가 좀 예상되고 엔드 유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삼성전자, 화웨이, 오포, 비보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좀 뭐 마지막 엔드 유저로 볼 수 있는데 곧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실 만한 이제 MCNEX나 파워로직스의 이제 모듈화가 돼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갤럭시 23의 그 조기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이제 OIS를 확대해서 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번 4분기부터 출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4~5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연속 적자에서 4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햅틱 IC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서 요즘에는 뭐 저는 아직은 이제 기계식 차를 몰고 있는데 이제 전자식 차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제 진동 혹은 또 우리가 이 차선 같은 거 물고 갈 때 핸들이 떨리면서 이렇게 좀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런 햅틱 IC가 굉장히 마진이 높은데 이 부분에서도 내년에 한 13개 정도의 모델에 좀 채택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또 좀 상승이 좀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액이라고 하죠. 이제 침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한 디셀라이프라는 이제 그런 제품 개발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식약청에서는 이제 GMP 인증을 좀 획득을 한 상태고 내년 1분기에는 이제 품목 허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시장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휴대폰에 붙여서 그런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20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고 상당히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7천 원 초반부터 만 원까지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오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제 거래량도 가끔 가다가 이제 툭툭 터져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정고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11,000원 중반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그 시점에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지금 가시화되는 이제 이번 분기에는 어렵지 않게 신고점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저는 훨씬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손절가는 짧게 9,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디셀라이프라는 좀 의료기기 당뇨인들을 위한 또 혈당 측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삼강 M&T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업체죠. 뭐 10월에 또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용관 차장님은 어떤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흐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태양광이 설치가 쉽다 보니까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풍력이 더 많이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전체 세계 면적 중에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에는 육상 풍력 이런 쪽들이 각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부유식, 해수면 위에다가 구조물을 띄워서 타워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해상 플랜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런 풍력 쪽에 하부 구조물, 기초물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강 M&T가 만드는 게 지금 최대 길이가 95m, 거의 100m 달리기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무게 같은 경우에도 2,000톤입니다. 이걸 제작을 이렇게 크게 했을 때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고 사용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발전 용량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타워가 하부 구조물이 커지면은 큰 타워와 이런 날개들을 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하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 수주 잔고만 지금 현재 매출 대비해서 4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국내에도 조단위 수출, 좀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도 점점 더 빠르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의 비중은 국내에서 줄이지만 풍력에 대한 비중은 올린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 비중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정책에 영향받는 일정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쪽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미 에너지 대란을 겪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다변화는 필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이 올해는 핫했지만 내년 이후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풍력도 지금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3만 1,000원을 돌파했었던 가격이 꽤 크게 빠졌어요. 2만 원을 하회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제 지지선이 나오죠. 120주선을 한 이게 몇 주죠? 5주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깨지지 않죠. 밑꼬리가 달리면서 매수 기회를 착실하게 주고 난 이후에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그리고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글쎄요. 한 2만 원까지 분할 매수 120주선이에요. 만약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7천 원 잡은 이후에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만 수주권이 좀 의미 있게 나왔을 때 3만 원 정도를 좀 터치를 했었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함정남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쌍용 CN인데 요즘에 좀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쌍용 CN이가 등장을 했네요. 성장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조금 빠른 게 갖고 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쌍용을 켜고 관심 종목 한 켠에 좀 넣어두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저는 지금 사실 모든 것들이 좀 경기 민감주 사이클 업종에 좀 관심이 가장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10월부터 장이 오를 때 10월 장이 올랐던 미국 다우지수가 46년 만에 월간 지수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 나스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 실적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주가 오르기 시작했고 현대건설 악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있겠지만 결국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네옴시티라든가 글로벌 수주에 대한 기대 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것이 이 밑바닥 기저에 저도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점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먼저 전제로 저도 방어막을 깔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만큼 그만큼 주가에도 좀 그런 마음들이 다 주가에 좀 녹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3분기 시멘트 출하량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12% 감소했다. 이거는 뭐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송비, 원자재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좀 실적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폐자원을 수거하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소각하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격은 계속 좀 수수료는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뭐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계속 큐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점점 중요한 시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어두울 때 종목을 좀 눈여겨서 지켜보자. 포스코 얘기할 때, 현대건설 얘기할 때 사람들 별 왜 저래 그랬었거든요. 지금 적극적인 매수는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시멘트 업종도 조금 이제는 눈을 식혀뜨고 바라봐야 될 때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일찍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점을 조금 다져가면서 네. 살짝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그렇다 보니 근데 일단은 단기 목표는 뭐 6,500원 정도는 저항선까지는 뭐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한번 오르면 이렇게 확확 가버리기 때문에 그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선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5,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하나 좀 AS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삼강 M&T를 짚어주신 사용관 차장님께 지난 3일에 주신 이제 두산퓨얼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다가 오늘 첫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뭐 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수급이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121선이 돌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매수가 드렸고 목표가는 38,000원 드렸는데 일봉상으로 여기 매물대가 좀 기다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수급이 4만 원 정도에서는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수소 쪽이 아직 완벽하게 개화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방향성은 명확하나 아직까지 차량 쪽에서는 전기차가 득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차량이 아닙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이에요. 이게 19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결코 전기차 대비했을 때 약한 수치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고 지금은 다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랑 지금 매수가 부분은 27,000원에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려 있지만 연료전지 발전용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성장성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 정경민 차장의 동우나나텍, 사영환 차장의 삼강 M&T, 함정남 차장의 쌍용 C&E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일의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함정 남 차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